안녕하세요. 토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릴레이심을 할 건데요. 오늘은 미국 페일라거인 버드와이저와 네. 체코 필스너인 부데오비츠키 부드바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름 뭐라고요? 네, 부데오비츠키 부드바르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게? 체코 맥주니까 체코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원장님이 비교 시험 하는지는 저는 조금 알고는 그렇네요. 전 1도 모를 것 같아요. 늦지 모르는데. 네, 오늘의 주제 또한 맥주계에서는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요. 일단 시험을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얘 먼저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를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잘 아파. 누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려봅니다. 1번. 확실히 잘 마시네. 말을 좀 마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좀 드시죠. 안 드시다가 원장님이 이제 나도 가격도 오릅니다. 이대로 스타우트 하나 더 먹으면 취할 것 같아서. 됐는데. 어떠세요? 다 좋죠. 맥주는 항상 진리야. 쓴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근데 저한테는 둘 다 저한테는 쉬운 맥주예요. 좀 가볍기도 가볍고 약간 둘 다 탄산감이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더 마시기 쉽고 이건 좀 더 쓴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갑니다. 일단은 오늘 시음하는 맥주는요, 각자의 네. 나라에서는 버드와이저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맥주예요. 결론부터 설명을 하면은 그 미국의 버드와이저 맥주가 체코의 버드와이저를 모방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맥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이거를 두 이름이 어떻게 맥주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는 걸 한번 또 조사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그거라도 해야지. 보면 이제 체코가 이제 보헤미아 왕국이라고 1198년부터 최근까지요. 1918년까지. 그런 왕국. 최근은 아닌데요. 아닌가? 최근. 뭐 80년 전까지 그런 왕국이었는데 오타카르 2세라는 국왕이 도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체스케 부데요비체라는 도시를 만든 진짜 거예요. 어렵다. 그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발달하면서 맥주 양조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도시가 신생 로마 제국 때는 어떤 황실 양조장으로도 쓰이고 또 뭐 1547년도에는 버드와이스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독특한 도시 맥주도 개발했다는 이런 기록도 언급되고 그랬었는데요. 1795년도에 어떤 시민 양조장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독일어 쓰는 사람들도 많이 살았거든요. 거기가 가까운 데고 어쨌든 나라가 지금처럼 독일 체코라는 게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양조가 발달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또 많이 갔었어요. 그때 1872년도에 이민자들과 함께 이 체코 맥주가 수출이 됐죠. 그 많은 이민자들 중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돌프 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 가서 맥주 사업을 했어요. 맥주 장비를 팔고 하다가 맥주 장비 팔면서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에브하르트 앤호이저라는 분이에요. 그 앤호이저라는 분은 또 맥주 역사에 기록되는데 그래서 우리 맥주 회사 하면 AB 뭐 인베브 이렇게 되는데 두 분이 결국에는 장인 사위 관계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는 맛있는 맥주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 맥주를 공부해야지 하면서 1876년에 유럽에 맥주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친구랑 코렌드라는 친구랑 갔는데 갔던 도시가 마침 아까 뭐라 했죠? 체스크 부데요비치를 갔는데 그때 마셨던 맥주가 바로 이놈인 거예요. 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미국 가서 이 맥주를 만들어야지 해서 미국에 와서 맥주를 만들고 미국식 발음인 버드와이저라는 브랜드로 맥주를 생산하게 된 거죠. 독일에서는 부드바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 영어식으로 하게 되니까 버드와이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맥주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895년도에 네. 이제 몇 가지 어떤 시민 양조장이랑 협동 양조장들이 몇 개 있는 걸 다 통합해가지고 국영 기업으로 양조장이 하나를 탄생을 하게 돼요. 체코에서요? 체코에서요. 네. 그게 1895년 이 맥주를 만든
회사가 탄생하게 되죠. 체스케 부데요 비체의 양조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조장 이름이 부데요 비처키 부드바르 양조장이에요. 진짜 어려웠다. 들어도 들어도 어려워.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미국 버드와이저랑 체코 버드와이저가 상표 등록을 하면서 이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망했으면 그냥 브랜드가 컸을 건데 둘 다 잘 된 거예요. 체코에서 잘 되고 미국에서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07년부터 상표권 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이거 내 이름인데 내가 먼저 등록했는데 이런 상표권 분쟁이 있다가 2010년도에 EU 재판소에서 체코 측 손을 들어줍니다. 유럽에서 버드와이저라는 상표를 유럽에서는 체코의 버드와이저 아까 말씀드린 부데요 비츠키 부드바르가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버드와이저가 쓰고 이러면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쓰는데 이 미국의 버드와이저라는 브랜드가 그 유럽에 쓰려니까 전체 플랜을 못 쓰게 되니까 버드라는 이름으로 쓰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브랜드를 보면 라벨이나 디자인은 버드와이저인데 버드라고 써진 맥주들도 어떤 상표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버드라는 게 쓰게 됐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출신 버드와이저가 버드와이저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체코 버드와이저는 체코어로 부데요 비츠키 부드바르라고 불려요. 그래서 편의상 매니아들은 부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체코 부드바르 맥주를 쉽게 설명하면은 원조 버드와이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체코 부드바르 맥주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일단 지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형마트에 대부분 있고요. 네. 편의점에도 종종 있어요. 저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집 앞에 롯데슈퍼에서 구매했습니다. 지금 쓰는 제품은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체코가 맥주 가격이 엄청 싸서요. 네.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국내에서 4캔만 원 캔맥주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체코 갔을 때 맥주가 굉장히 쌌던 기억이 나는데 체코 화폐가 코로나 로 아는데 1유로가 한 26코로나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체코 맥주 마트에서 보면 뭐 16코로나?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큰 거 500짜리 그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대략 계산해 봤을 때는 계산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약 계산이 빌려줘. 1유로가 1400원 정도 하죠. 800, 900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돼요. 싸긴 싸네요. 큰 게요. 500ml짜리가 요 정도? 요 정도? 엄청 싸죠. 엄청 싼데요? 예.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필스너가 그 정도 하는 거고요. 네. 조금 스페셜한 맥주들. 예, 사실 이제 체코 부드바르 양조장에서는 금색 라벨에 스페셜한 느낌을 가진 버드라고 하는 스트롱 필스너를 내거든요. 예. 되게 이제 반짝반짝해요, 라벨이요. 실제로 보면은. 저게 이제 330ml짜리 작은 병인데 25코론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1유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체코에서만 팔리는 듯하는 스페셜 맥주라서 상당히 아쉬운데 어쨌든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제품은 지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쌉싸름합니다. 아, 맛있겠네요. 네. 우리도 뭐 체코 맥주 하면 독일인데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큰 나라 하면은 체코가 1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체코 이 맥주를 마셔보니까 체코 사람들은 값싸고 고급스러운 좋은 맥주를 이렇게 값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맥주로 최고인 나라를 체코로 뽑을 때가 많잖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금빛 라거의 원조 필스너 국가이자 네. 오늘 미국 버드와이저 같은 전 세계급 맥주에도 영향을 준 맥주잖아요. 그래서 네. 단연 라거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맥주 강국이죠. 전에 영국 맥주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네. 사람들이 독일이나 체코는 금색 라거 맥주의 대부 같은 느낌이라서 미디어에서도 맥주 국가로 많이 다루잖아요. 체코 네, 독일 네. 하면은요. 근데 저는 원탑이라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맥주는 라거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일단 그냥 다섯 개 국가를 꼽아요. 맥주 강국으로. 그래서 필스너의 체코 그리고 맥주 국가라는 이미지와 지역 맥주가 발달한 독일, 그리고 수도원 네. 맥주와 다양한 재료로 맛을 내는 벨기에, 그리고 거대 라거 대기업도 많지만 크래프트 맥주의 산실인 미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일 종주국이라고 여겨지는 영국까지 해서 다섯 개를 꼽자. 그래서 이곳 다섯 개 국가에서 어디에도 호감을 갖느냐는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도 한번 골라보세요. 순위 그래도 하나 원탑은 있겠지.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일단 제가 독일에서 맥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해서 저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고 네. 제가 본격적으로 맥주에 빠진 건 영국에 있었을 때가요. 네. 그리고 크래프트 맥주 하는 사람이나 미국이나 벨기에 쪽도 두루두루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제가 만약에 한 1, 2년 정도 그 나라들에서 머물게 될 기회가 가지고 한 곳만 딱 이제 골라야 된다면 영국 쪽을 좀 바라보고 싶어요. 예, 일단은 제 맥주 취향이 영국 전통의 일 쪽이랑 좀 잘 맞아서 그쪽을 좀 더 파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면은요, 이 미국의 버드와이저는 이미 대중화된 페일라거라 맛이 무미건조할 수도 있지만 체코 버드와이저는 체코 필스너라면 당연히 쓰는 사츠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필스너로 이렇게 사츠라고 하는 홉의 네. 이름이 있거든요. 그 홉으로 맛을 강하게 낸 필스너라 완전히 쌉싸라고 싱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코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필스너 맥주로 필스너 우르켈에 버금가는 게 이제 부두바르거든요. 네. 근데 근래에 필스너 우르켈이 아사히로 넘어간 이후에 이제 일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어요. 필스너 우르켈도요. 네. 그래서 그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부두바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역사적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비교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독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요. 독일. 예, 그래서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